커튼을 걷어치니까 딱 매주 뜨는 냄새가 이제 나는구나. 이렇게 뜰 때가 냄새가 나는 게 정상이고, 그렇지. 제대로 떠진 거는, 청국장도 제대로 떠진 건 끓일 때는 냄새가 안 나고, 그러니까 끓일 때 냄새 고약한 건 잘못 뜬 거네. 그렇지. 끓일 때 냄새 고약한 건 그렇게 잘못된 거지. 골고루 뜨게끔 뒤집어주고, 여기 뒤집어 안 주고. 나 그러면 여기서 한달 있는다 그랬나? 여기서 한 달. 그러면 그게 끝? 여기서 이제 완전히 다 건조? 끝? 뜨면서 완전 건조가 되지, 여기서. 옛날에는 밖에다가 널고 이런 거는 매달아 놓는 거? 매달아 그 놓는 거는 방에다가 불 떼고 해갖고 이렇게 나간 건가? 방에다가 매달아 놓는 거는 방에다 불 떼고 천장에다 매달아서 말리면서 뜨면서 하지. 아, 결국은 이제 불 떼서 한 번은 뜨거운 데서 이게 떠진 그 다음에 다음에 매달아 놔서 밖에다가도 왜그 처마 밑에 같은 데들 막 매달아 놓고 막. 그것은 다뜬 년에 매달아 놔야지. 덜 아. 뜬 년에 매달아 놓으면 얼어서. 요즘들 그럼 딴 데들 대량으로 하거나 이런 데들은 다 이렇게 방에다가 이렇게 해요? 대량으로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다안 띄워, 맡겨서 띄워가지. 대리로 띄워가지, 돈 주고. 아, 띄워달라고 해서? 그럼 띄워달라고. 띄워주는 데들이 이렇게 시설이 갖춰져 있나? 안 갖춰져 있으니까 하우스 안에다가 널어서 얼어갖고, 아, 그러면 집에다가는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. 먼저 한 다음에 다 떠서 거의 이제 건조 시기가 될때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, 이게 이제 건조 시기 덜 떴는데 바깥으로 날씨 알라 추운데 나가면 바깥에서 메주가 얼지. 아, 완전히 이렇게 뜬 다음에 말리기까지, 제대로 뜰 때까지 여기서 다 건조를 해야 되는 건데, 말리기 위해서 다들 이제 근데 밖으로, 이게 하우스 계속 이제 온도를 유지해야 되니까, 연료비나 이런 것 때문에. 갖고 나간다. 밖으로 하우스 안으로 갖고 나가지. 하우스 안에는 그럼 연료 안 되나? 거기도 온도를 그거는 이제 맞춰줘야 그냥 돼. 햇빛이 나고 하는데, 날씨가 추운 날은 얼어서 안 돼. 그러니까는 그 대리로 맡긴 사람이 가서 봤더니 메주가 못 쓰겠더래. 근다고 이제 우리 집으로 어떻게 뜨는가 본다고 우리 집으로 보러 왔어. 그러면 그 대리 맡겼던 데들 이집저 집에서 다한 번은 해서 만들기는 하고 그걸 이제 건조시키는데 계속 연료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바깥에다 내다놓고 방에다 불을 못 대고 밖에다 하우스에다 가져갔다고. 그럼 하우스에다 말리면 아 어니까 으니까 안 돼. 얼면은 어떻게 돼요? 얼면은 된장이 안 만들어지지. 얼어서 아 균이 안 질기가, 나오니까. 균도 안 나온 데다가 이렇게 서로 융합이 안 되지. 합착이 안 되지, 된장이. 버실버실하지, 모래처럼. 아, 그럼 망친 그걸 거네. 망치지. 그럼 그만한 거다 어떡한데? 그래갖고 작년에 소개해 준 사람이 너무 곤란해서 혼났다고 그러니까 대량으로 왔더라고. 하는 데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대량으로 하는 없어. 사람들은 그렇고 자기가 안 띄우고 그렇게 그 시설을 어떻게 믿고 그렇게 집집마다 늘 시골에 집 있으니까 거기다가 늘 띄워라. 그렇지. 근데 이제 거기서 다 건조가 여기처럼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한 달을 내내 이렇게 해서 방에서 따뜻한 황토방에서 짓갈고 이렇게 건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또 바람 통하게 아래는 바닥은 이렇게 대나무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우스에 갖다 말리다가 얼리고 아 겨울에는 춥고 잘못되면 이제 버리는 추우니까 다 거지. 어는구나. 이건 이제 뒤에 들어가는 천국 메주인가 보네. 뒤에 것들 덜뜬 거. 이거는 아직 이제 좀 밑에 집보다 이것은 어저께 들어온 거 올라온 거고. 아, 진짜 깨끗하다. 까맣고 이런 게 하나도 없구나. 이렇게 골고루 이제 떠지네, 이런 데들은. 이렇게 색깔들이 하고 이제 아래쪽은 제일 먼저 들어가기도 했고 아래쪽이 이제 온도가 더 따뜻하니까 이게 지금 떠지고 있는 거고. 그거 어떻게 뜨냐가 중요하네.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어떻게 환경에서 띄우느냐가 중요하지. 콩도 콩도 콩이고 콩이고 삶는 것도 그렇고 그렇고 삶는 다 것도 노하우고 그냥 솥단지다 삶냐 그렇고 가마솥에다가 끓이냐 진짜 다 다르고. 그러니 이런 거를 어떻게 찾는데 못 찾겠네. 그냥 막 일일이 다 가마솥. 가이 시기에 다그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고는 못 찾지. 그러니까 이렇게 농사지은 콩인 건지 이게 콩을 다른 거랑 섞은 건지 모르지. 가마솥에다 끓이지들도 않고 메주를 또 이렇게 집을 깔고 황토방에서 이렇게 띄우는 데들도 없고
그렇구나.